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쌀 가공 업체들의 규모가 워낙 영세해서 정부의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유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쌀 가공업체는 누룽지를 만들어 대형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해 매출이 4억 원 정도로 전북에선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가공업체의 평균 연 매출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전북은 전체 160개 업체의 절반이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추석과 설 전후에만 영업을 하는 영세 규모의 한과 업체들이 전체 업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추석에 조금 더 고생이 있었고 몇 천만 원도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장사가 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냥 진짜로 뭐 하던 거니까 그냥 좀 하는 거지. 농림부가 내놓은 쌀 가공업체 육성 대책은 창업 지원, 학교와 군대 등의 납품 확대, 공영 홈쇼핑 입점 등으로 전북의 영세 업체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원도 충분치 않습니다. 올해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은 3억 6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6개 업체만 보조금을 받는 수준입니다. 지원 측면은 좀 약간 부족하나 생각됩니다. 공장의 규모를 해썹 기준에 가까이 깨끗하게 해서 더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쌀 가공업체를 6차 산업과 연결시켜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업체들의 마케팅과 시설 현대화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자 전북은 9개 시군의 주민세 인상을 입법 예고하거나 이미 올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익산시 등 6개 시군이 주민세 만원 인상을 입법 예고했고, 남원시 등 3곳은 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등도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정부 권고 이후 일률적으로 오르는 주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한 원로 교사들이 재능 기부를 위해서 교단에 다시 섰습니다. 기초 학력이 더딘 학생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시간, 교실 뒤편에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이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양복식 선생님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이 되자 양 선생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지도해 줍니다. 그럼 2일곱 해보자. 그럼 몇대 몇이 돼? 딱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시고 그냥 답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식을 정확하게 잘 섬세하게 알려주셔서 그것 덕분에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대선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담임 교사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의지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다할수 없는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문제풀이 같은 데서 1대1로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지금 생각해서는 없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 선생님과 같이 퇴직한 교사 35명이 교육재능기부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더딘 학생들을 맡아 지도합니다.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순수 재능 기부이기에 학교 매칭은 퇴직교사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도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아이들이 표정으로 봐서 이해를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때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을 통해 보람을 얻고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가고 있는 퇴직 교사들의 바람은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제 건강이 허락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 하면은 뭐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내년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5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3월 장수의 단설 유치원 한 곳과 전주와 군산의 병설 유치원 두 곳, 그리고 전주와 익산의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곳씩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개 학교 가운데 1위 남중은 구도심에서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해서 개교하고 나머지 4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34개 학급이 신설됩니다. 소음을 막기 위해서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조망을 가리지 않는 장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명 방음벽을 식별하지 못해서 수많은 조류가 충돌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 방음벽이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성벽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높이 10m, 길이는 800m에 이릅니다. 투명 방음벽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죽어있는 새 사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깃털이 아름다운 어린 물총새와 맷비둘기의 사체입니다. 투명 방음벽은 경관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들에게는 죽음의 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하늘로 착각을 하고 거의 70km에서 80km 속도로 날아갔을 때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부안 개화도에 설치된 이 방음벽은 길이도 짧고 높이도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방음벽 아래에서만 야생조류 14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조류 충돌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버드 세이버입니다. 독수리처럼 새들이 무서워하는 맹금류를 스티커로 만들어 방음벽에 붙이는 건데 조류 충돌 방지 효과가 7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화도의 이 방음벽에도 버드 세이버가 설치된 이후 조류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아직 버드 세이버 설치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야생조류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보지에 대한 보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인 도도동 일대 토지 153필지와 건물 6곳에 대해서 114억 원가량의 보상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소유주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에 다음 달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왕국면 보석박물관 부근에 추진하는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특혜 논란에 휩싸여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시 재산인 보석관광지의 관광호텔 부지를 넘기는 것은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익산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보석박물관 부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계절이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언덕 위에 연분홍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입니다. 꽃들 사이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나비와 메뚜기를 잡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를 움직이는 시원한 바람결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 모처럼 애들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꽃도 많고 가을 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아주 자연과 함께 하니까요. 너무나 좋고요. 날씨도 많이 덥지 않아서 너무 상쾌하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나뭇가지마다 봉지에 쌓인 과일이 한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종이를 뚫고 삐져나온 것은 배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햇배를 수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알차게 익은 배를 차곡차곡 담다 보니 어느새 짐칸이 가득 찹니다. 네, 오늘 첫 수확하는데요. 어떻게 태풍도 잘 비켜가고 해서 작년보다는 평년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작황이. 오늘 전북은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8도에 머무는 등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졌던 이번 휴일과 달리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제1회 삼안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부안 격포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스위스, 중국 등 5개 나라에서 35척의 요트가 참가합니다. 대회 기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선인 코리아나홀을 탈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김제시 금구면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54살 김모 씨와 김 씨의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승용차 앞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며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이들 형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4월 실종 신고를 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완주군 소양면 61살 정모 씨의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두 개동이 타고 돼지 250여 마리가 폐사해서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5시쯤 부안군 줄포면 53살 이모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한 개동과 안에 있던 농작물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낀 뒤에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낀 뒤에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